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Affective Processes, Stochastic Modeling of Temporal Context for Emotion and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으로 12표 2021년도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Emotion Recognition이 어려운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관성으로 인해 일관적이지 않는 annotation. 두 번째로는 small 또는 medium 사이즈의 emotion 비디오만 존재하고, 이 또한 일관적이지 않은 어노테이션으로 인한 노이즈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은 미묘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페이셜 어피런스만 부분적으로 설명하도록 작용된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세 번째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는데요. 특히 이모션 리코그니션의 시간적 컨테스트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모션의 시간 모델링에 대한 이전 작업은 주로 얼굴 표정 역학, 즉 리코그니션을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정이 변화하는 방식을 모델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딥러닝 파이프라인으로 RNN에 CNN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들은 특정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 데 특히 유용할 수 있지만, 이모션 리코그니션에서는 그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감정 인식을 위해 얼굴 역학보다 시간적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가정하였고, 얼굴에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추론하기 위한 단서는 시퀀스를 윈도우로 나누었을 때이 윈도우별로 스퍼스하고 불규칙하게 분포되며, 이렇게 분포된 컨텍스추얼한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감정을 추론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리뷰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펙티브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는데요. 이는 세 가지 키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스토캐스틱 컨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 두 번째로는 태스크 어웨어 템포럴 컨텍스트 모델링. 마지막으로 템포럴 컨텍스트 셀렉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CNN, RNN 계열 셀프 어테션 모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런스 앤 어로스럴 에스티메이션에 관하여 이모션 리코그니션을 수행하였고, SEWA 및 어펙트 와일드넷 데이터에 대해서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다음 그림이 밸런스 앤 어로스롤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X축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해피, 프러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Y축은 액티브한 정도로 나타내는데, 캄에서 익사이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소타보다 컨시스턴트하고 종종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먼저 프로블럼 포뮬레이션과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템포럴 리그레이션인데요. 인풋 이미지 시퀀스가 주어진다면 X에서 Y로 레이블을 지정하는 함수인 F를 X를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전의 디터미니스틱한 리그레이션과 달리 여기서는 단일 함수 F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F의 분포 P를 추정합니다. 여기서 분포 P를 따르는 F를 샘플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어펙티브 프로세스는 이 뉴럴 프로세스 MP를 모티브하였습니다. 이 MP는 인코더와 디코더 아키텍처를 사용하여서 일련의 이 컨텍스트들의 포인트에 따라서 F를 샘플링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퀀스가 주어지면 이 시퀀스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답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컨텍스트 EC, XC, YC와 이 타겟 XT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컨텍스트 C를 조건으로 하는 이 스토캐스틱 모델링에서 가져온 함수 F가 주어지면 목표는 이 XT들에 대하여 FXT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MP 인코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 휘층이 있는데, 휘층은 여기 논문에서 제시한 컨트리뷰션으로 좀더 뒤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실제 오리지널 MP에서는 이 휘층이 없고, 단순히 이 입력 X1, X2, X3, 이 X 입력과 Y 입력만이 존재하고, 이를 QP에 피드하게 됩니다. 이 QP는 MLP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로 이 RC를 계산하는데 R1, R2, R3 피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R1, R2, R3의 평균으로 이 R large C를 구하게 되고, 이 R large C는 Global Latent Variable, 이 Z를 그릴 수 있는 가우스 분포를 매개변수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VAE와 유사한 점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MP 디코더에서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로 펑션 F를 샘플링하는 MLP입니다. 주어진 Z에 대해서 함수 샘플은 목표 지점에서 이 Y T는 F, X, T, Z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미지 시퀀스가 주어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밸런스와 아르솔의 관점에서 프레임 단위로 얼굴 감정을 추정한다고 하였을 때이 MP 프레임워크는 감정 이모션 리코그니션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휘가 없이 이미지 시퀀스와 GT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지널 MP인데, 이 오리지널 MP 형태는 트레이닝과 테스트 때 모두 GT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테스트시 레이블의 필요성으로 인해 MP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백분 CNN과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이것이 바로 휘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휘층을 좀더 자세히 하고 전체 아키텍처를 설명한 건데요. 먼저 백본 CNN으로 피처 이스트레이터 휘로 각 프레임마다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다음 클래시파이어의 결과인 이 y-hat을 슈도 G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이즈하고 좀 템포럴 컨시스턴티가 부족하지만 실제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어서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백본은 프리즈하여 사용하였고, 만약 파인 튜닝을 하면 슈도 레이블이 바뀌게 되어서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를 어떻게 셀렉션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퀀스로부터 랜덤 샘플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점을 다룬 두 번째 방법으로는 주어진 시퀀스의 모든 프레임에 대하여 이 R을 추정하고, 이 R은 결국 RC와 같게 되어서 이 시그마 R을 최종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서테인티를 나타낼 수 있어서 이 언서테인티가 가장 작은 순서대로 컨텍스트 포인트 집합 C에 넣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컨텍스트 포인트 C 집합의 평균으로 이 R large C를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 아키텍처를 설명드리자면, 인풋이 주어지고 이 인풋은 백본으로 피처를 추출하고, 또한 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슈도 레이블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슈도 레이블과 이 피처의 차원 디멘전에 맞춰주기 위하여 이 슈도 레이블을 업샘플링하였고, 이 둘을 컨캣하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나 이 R을 추론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컨텍스트 포인트에서 이 R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이 R large C를 구하게 되고, 이 R large C로 다시 이 평균 뮤와 시그마를
추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분포 Z와 디코더에서 X2를 컴캣하고 MLP를 거쳐서 최종 Y뮤, Y시그마를 해서 분포, 최종적으로는 분포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로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NLL 로스와 KL 다이버전스 로스, 리그레션 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그레션 로스는 밸런스 앤 아웃솔은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이 레이블 Y가 원점 주위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출력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KL 다이버전스의 로스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NLL 로스와 KL 로스는 Variation Auto Encoder에서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익스페리먼트에서 먼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SAWA 밸리데이션 셋으로 어큐러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컨텍스트 포인트와 각각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은 밸런스, 초록색은 어루솔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점선은 컨텍스트 프레임을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을 가장 작은 순서대로 샘플링한 것으로 이 실선은 큰 순서대로 샘플링한 것입니다. 또한 이 VRND, 이 X자의 실선은 랜덤 샘플링을 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 컨텍스트 포인트 40개일 때 또한 시그마 이 점선이니까 시그마 값을 가장 작은 순서대로 샘플링한 것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편은 태스크 어웨어 컨텍스트 모델링의 영향, 글로벌 레이턴트 랜덤 베리어블의 효과, 로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슈도 레이블링하는 W가 없을 때 기존보다 성능이 확연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디터미니스틱 AP는 컨텍스트 포인트를 샘플링하지 않고 오직 단일 브랜치로 레이턴트 인코더를 구성한 것인데요. 이는 출력 간의 디펜던시가 손실되고 인디펜던트 앤 아이덴티티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루솔에 대해서 기존 AP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진 위에 이것들은 로스인데요. 로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세 가지 로스를 사용하였을 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MP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적절한 로스를 찾아주는 것이 추가적인 연구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AP와 디터미니스틱을 합친 것, 이거는 거기다가 어텐션까지 합친 것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 프레임별 밸런스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은 GT 값을 나타내고 초록색은 백본입니다. 검정색은 시그마가 가장 작은 것으로 샘플링한 것들을 컨텍스트 셋을 구성한 것으로 여기서는 10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은 빨간색 곡선은 Z의 다른 샘플에 의해 주어진 함수 FZ를 나타내며 총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균 뮤에 해당하는 함수는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펑션 F로 시퀀셜한 프레딕션을 더 잘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다른 모델들과의 다른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평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위에 두 개는 밸런스 앤 아르솔에 대해서 평가한 것인데요.
SEWA 데이터셋과 Applet-Wide 2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 다른 모델들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AP 모델이 SEWA에서 SOTA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여기서는 SOTA의 성능은 아닌 것 같지만 밸런스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이두 개는 액션 유닛 데이터셋에 대해서 DISFA와 BP4D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0.58, 0.74로 SOTA의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감정 레이블의 확률적 특성을 모델링하여 얼굴 감정 인식에 대한 새로운 시간적 컨텍스트 학습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시간적 컨텍스트에서 감정의 불확실성을 모델링하기 위해 어펙티브 프로세스라고 하는 제안된 방법은 MP를 기반으로 함수의 분포를 학습하고 MP에서 테스트 시 GT가 필요한 문제를 슈도 레이블의 사용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방법의 핵심 요소가 확률론적이며 RNN 및 셀프 어텐션과 같은 결정론적 시간 모델이 부족할 수 있는 대규모 지도학습 문제에 MP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